안녕하세요. SplashEnglish.com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Josh라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원어민 강사 모임의 Facebook 그룹에 들어가 봤는데요. 원어민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Konglish이 나와 버린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원어민도 오랫동안 한국에 살고 한국의 문화에 익숙하게 되면은 Konglish로 하게 되나 봐요. 그러면 그 Konglish이 무엇일까요? 이 레슨에서는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Konglish 그리고 원어민도 쓰게 되는 Konglish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그것을 고치고 더 나은 표현이 무엇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onglish number one, take a rest. Take a rest는 원어민에게는 약간 어색할 수도 있어요. Take a rest보다는 쉬세요 라고 하고 싶으면 take a break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have a rest 라는 표현도 씁니다. 잠깐 동안 쉬자라고 하면은 Let's rest for a minute, for a minute 라고 잠깐이라는 말을 붙여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나 그리고 또 쓰고 많은 분들한테 푹 쉬세요 라고 하고 싶을 때는 get some rest 또는 get some sleep 라고 할 수 있습니다. take a rest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take a walk, take a guess 이런 말은 가능한데 왜 take a rest는 안 될까요? take a walk, take a guess는 collocation, 연어입니다. take a로 시작하는 연어, collocation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nglish number two, 약속은 appointment 또는 promise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적인 일로 사람을 만날 때는 I have an appointment with friends 보다는 I have plans with friends가 더 맞습니다. I have plans with friends this weekend. 하지만 왜 복수형 plans와는 괜찮고 단수형 A plan은 안 될까요? I have a plan with friends this weekend. 이렇게 말하면은 a plan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계획이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구대타를 일으키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No. 그냥 편하게 사람이랑 만나거나 놀러 가거나 데이트 하니까 그냥 plans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환경 또는 격식 차린 포멀한 환경에서는 appointment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법무사, hairstylist 이런 분들을 만날 때는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lawyer 라고 할 수 있고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Konglish number three, 매진은 not available 가 아니에요. 매진은 sold out 라고 합니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아니면은 지원하지 않을 때 안 될 때는 It's not available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음악 스트리밍 회사는 한국에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This is not available in your country 라고 써져 있습니다. Konglish number four. 지금 해야 돼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now가 아니라 first 라고 해버리는 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서는 먼저 집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로는 I have to go home first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I have to go home first. First, 첫 번째 집에 가고 그러면 두 번째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냥 지금 단전 집에 가야 된다. 그런 의도로 말할 거라면은 머릿속에서는 먼저 집에 가야 되라는 머리 떠올려도 그냥 I have to go home now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Konglish number 5, 1 plus 1은 buy one, get one free 라고 합니다. Konglish number 6,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때 set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Combo, meal, 아니면 set menu를 시킵니다. Konglish number 7, delicious. 맛있다를 delicious로 자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되게 그 delicious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격식 차린 formal한 데서 여왕님하고 식사할 때 This is delicious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제가 delicious라고 만약에 쓰게 되면 두 가지의 상황이 있어요. 하나는 웃기려고 친구한테 지나치게 말할 때 This is so delicious! 아니면은 일부러 귀엽게 하려고 웃기려고 할 때 delicious라는 말을 쓰지만은 일상생활에서 그냥 맛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This is good. This is pretty good. It's tasty. 라고 할 수도 있고 It's so good it'll just melt in your mouth. 라는 표현도 있고 The food was so exquisite. 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Delicious, delicious, delicious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1,500원짜리 김밥을 먹을 때 delicious라고 해버리면은 100만원짜리 음식을 먹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delicious는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가끔 이런 문장을 들 때가 있어요
The restaurant was not delicious. 이 말은 어린이 친구들이 하면은 괜찮은데, 좀 어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죠. The restaurant was not delicious가 아니라, The food at that restaurant was not delicious 라고 하셔야 됩니다. 과자로 만들어진 마녀의 집을 먹고 있는 헨젤과 그레이텔의 이야기라면 상황 다르죠? 얘기는 달라요. 참고로 식당 음식이 맛없었을 때, The food at that restaurant was average 라고 할 수도 있고, The food at that restaurant wasn't all that great. The food at that restaurant was prepared without care 라는 표현도 쓸 수도 있고요. They serve terrible food at that restaurant. 이런 표현도 사용해 보시고, We were sickened by the food at that restaurant.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원어민들도 컹글리시 말을 하면 더 편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누구랑 대화를 하는 것에 따라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컹글리시도 괜찮지만 컹글리시보다 더 나은 원어민다운 영어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더 많은 영어 레슨, 그리고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영어 표현을 배우고 싶으면은 splashenglish.com으로 가셔서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Thanks for watching. I'll see you next time. Ew, this is so terrible. Ew.